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이 말하자면 뚱이 뚱을 좋아하시는 경우 좀 폭을 좀 넓혀보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그 우주라는 건 음향의 법칙이 있잖아요. 음향의 법칙이 있어서 자,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예, 이게 뭐 자연스럽기는 하겠죠. 예. 그렇게든 돼 있는데 이 동성애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음향이 일단은 깨졌는데 그 안에서도 이렇게 하고 들어가면 또 그 안에서 음향이 또 깨졌어요. 아, 뚱이 좀 이렇게 호리호리한 사람한테 맞으면 또 음향이 맞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는 물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이런 경우가 뚱뚱한 사람이 뚱뚱한 사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니까 이게 음향이 좀 안 맞아 보인다 이거지. 예. 그런데 여기서 이분들이 좀 폭을 좀 넓혀가지고 이렇게 가면 참 보기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게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도 않는데 이분들은 좀 확고해요, 생각이. 나는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돼. 꼭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두 분들이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텀인 경우가 많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자기네들도 깝깝할 거 아니에요. 예, 나도 바텀인데 좀 탑이었으면 좋겠는데 얘도 바텀이고 얘, 그러면은 둘이서 사귀는데 결국은 깨지겠죠. 이게 너 바텀이야? 아이씨 탑이 아니고 탑 찾으려면 또 이번에도 실패했네 이럴 거 아니까, 아닙니까? 이왕이면은 좀 탑을 만나야 되는데 탑이 좀 이런 분들이 많다니까. 예. 이런 분들은 탑이 많다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차피 내가 탑할 거면은 관계가 없어. 내가 탑을 좀 할 거면은 이런 사람 좋아해도 돼. 예? 자기도 바텀이면서 예. 바텀이면서 굳이 꼭 이런 사람 찾을 게 뭐가 있냐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여성들이 왜 호리호리한 남자, 호리호리하고 키 큰 남자를 좋아할 거예요. 예. 사실상으로 이 몸이 좋다는 거는요 음의 영역에 해당합니다. 음의 영역. 네, 이거는 사실상으로 양의 영역에 해당을 해요. 그러니까 음은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고 양은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의 성기라는 것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물론 뭐 이렇게는 생겼지만 네? 이게 이제 벌어지면은 어쨌든 이게 원이라는 겁니다. 남성의 성기는 이렇게 길다랗죠. 이거는 양의 성격이라는 거예요. 체형도 마찬가지. 이렇게 둥글게 생기면은 이게 음의 성향이 있고 키 크고 호리호리하면 양의 성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이 이런 자연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자꾸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막 이렇게 그 만화책 보면 코 막 이렇게 생겨가지고 얼굴은 막 그냥 강동원처럼 막 눈쌍꺼풀 막 여자인지 남자인지 구분도 안 가나 이렇게 생긴 거 있어요. 몸은 막 이렇게 작대기 같은 거 이렇게. 아니 이게 뭐 이런 사람 막 좋다고 막 만화책에서 막 그냥 이거 막 순정 만화 보면 다 이런 사람밖에 안 나와. 예. 근데 이반 분들이 이런 분들이 이게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트럭으로 가져다 주고 쳐다보지도 않아. 근데 이게 뭐냐? 이게 굉장히 여성스러워 보이지만 여성스러운 게 아니고 사실상 이게 양의 성격이라니까 이게. 양의 성격이 이런 성격이 있어요. 이 사람을 벗겨보면요 막 하초가 뭐 이만한 사람 많아요. 네. 근데 이런 분들은 벗겨보면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번데기인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돼서 여성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게 되고 아이돌들이 다 이렇게 생겼죠. 네. 바람 불면 쓰러지게 생긴 뭐 이런 분들이 여성분들 환장을 합니다. 이런 분 좋아하고 그다음에 이게 그게 사실상으로 양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근데 그 여성분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 여성들이 말하자면은, 좀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삽입을 하는 입장이 있을 것이고, 삽입을 받는 입장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래요. 좋은 몸을 찾는다는 거는, 이 삽입을 하는 입장에서 중요하지, 삽입을 받는 입장에 있어서는 뭐 그렇게 이게 중요할까요? 그 삽입을 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어쩌면 그 사람의 이 거시기를 좋아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러면은 뭘 찾느냐? 구멍은 다 똑같다 이거예요. 구멍은 누구나 다 똑같잖아요. 그럼 뭘 찾느냐? 그 사람의 그 외모가 이게 어느 정도 음의 성향을 갖춰야 좋아한다 이거예요. 음의 성향을 갖춰요. 그러면 덩치가 큰 사람을 좋아한다 이거예요. 엉덩이도 큼직하고 이렇게 몸이 그냥 부끈부끈한 이렇게 하면 좋아한다 이거예요. 이게 사실상 양인 것 같지만 음의 성향인 거예요. 이게. 음의 성향이 이렇기 때문에 이거 우리는 이제 남성형으로 착각을 하죠. 근데 사실상으로 그게 음양의 원칙에서 보면 이게 음의 성향이 있어요.